안녕하세요, 굿샵입니다. 우리나라 사냥류 관련 제품 중에 제일 유명한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도 TV를 틀면 홈쇼핑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BNS 사냥류 단백질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왜 이 제품을 사야 하는지, 누구에게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냥류란 무엇일까요? 사냥류는 유사냥에서 짠 젖으로 일반 우유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체내 흡수와 소화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냥류는 베타카제인, 글로불린, 셀레늄, 단백질, 칼슘, 미네랄, 알부민, 비타민 A 등 고영양으로 흡수력 또한 우수합니다. 사냥류는 단백질 구성과 개별 지방산의 구성이 모유에 가깝기 때문에 우유에 비하여 소화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냥류 속 중세 지방산이 우유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 흡수 시 분쇄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사냥류의 효능. 근육량 감소 예방 및 증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속의 수분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지만 성인이 되면서부터 체내 단백질 양은 점차 감소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3대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머리카락, 피부, 손톱, 뼈 등 신체 조직 주성분이며 혈액과 호르몬 그리고 효소의 주요 구성분입니다. 사냥류는 일반적인 우유나 모유보다 베타카제인이 월등히 높아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장애 개선. 혹시 우유를 드시고 속이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냥류는 에즈-1 카제인의 함량이 낮아 우유를 마시고 속이 불편한 사람들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에즈-1 카제인은 우유를 마시면 형성되는 점액물질로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냥류는 이러한 에즈-1 카제인을 거의 포함하지 않아 소화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강화. 사냥류는 글로불린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불린은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항체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BNS 사냥류 단백질 백은 어떤 제품일까요? BNS 사냥류 단백질 백은 청정지역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100% 사냥류 분말 제품입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의 사냥들은 청정한 자연에서 자라며 네덜란드 국가체인 품질 시스템의 철저한 생산 방식으로 오직 프리미엄 사냥류만을 담았습니다. 퀄리코트 인증 원료. 네덜란드 사냥류 품질 관리 시스템인 퀄리코트 기준을 통과한 사냥 원유를 사용한 제품에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퀄리코트는 네덜란드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사냥의 건강 및 복지, 생산시설 위생, 우유, 생간, 원유의 품질에 관련하여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 퀄리코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가물 없는 순수 사냥유.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 보존료 등 다른 첨가물은 전혀 넣지 않고 순도 100% 사냥유만 담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냥유의 고유한 맛과 영양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통당 150g 용량. BNS 사냥류 단백질 100은 한 통당 150g으로 100% 사냥류 분말을 가득 담았습니다. 하루 한 번 한 스푼 그대로 드시거나 물이나 우유, 두유에 타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요거트나 샐러드 등에 넣어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BNS 사냥류 단백질 100은 누구에게 좋을까요?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근육 성장을 돕기 위해 단백질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BNS 사냥류 단백질 100은 일반적인 우유나 모유보다 베타카제인이 월등히 높아 근력 운동 후에 섭취하시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냥류는 단백질 구성과 개별 지방산의 구성이 모유에 가깝기 때문에 우유에 비하여 소화율이 높아 체내 흡수가 빠릅니다. 사냥류 속 중세 지방산이 우유보다 약 2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 흡수 시 분쇄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력 운동 후에 드시면 에너지 공급에도 좋습니다.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 우유를 드시고 속이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우유의 단백질 성분인 카제인에 대한 알레르기나 소화 장애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카제인은 우유의 주요 단백질 성분으로 아스-1 카제인과 베타-1 카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스-1 카제인은 소화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BNS 사냥류 단백질 100은 네덜란드산 사냥류를 100% 사용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사냥류는 우유에 비해 아스마이너스 카제인의 함량이 낮아 소화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냥류는 단백질 구성과 개별 지방산의 구성이 모유에 가깝기 때문에 우유에 비하여 소화율이 높아 체내 흡수가 빠릅니다. 따라서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도 BNS 사냥류 단백질 100을 섭취하면 우유와 동일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도 소화장애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싶으신 분들, 사냥류는 글로불린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불린은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항체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BNS 사냥류 단백질 100은 청정지역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100% 사냥류 분말 제품으로 사냥류의 고유한 영양을 그대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총평. 이 제품은 퀄리코트 인증 원료를 사용하고 첨가물 없는 순수 사냥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주 졸립거나 피곤하시거나 힘이 없고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분,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거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